여러분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이죠? 5월 13일 금요일. 네, 오늘 벌써 금요일이네요. 제가 요일 개념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금요일인데 몰랐어요. 금요일 이제 퇴근 시간이네요. 이제 내일부터 주말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학교 가는 길이에요 하시는데 이 시간에 학교를 가시는군요. 어, 그러네요. 13일에 금요일이네요. 창구야, 나 14살인데 반말해도 돼? 뭐, 여기서는 괜찮아요. 직접 만나서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보고 싶었어요. 조별 과제 살려줘, 창구야. 아, 저도 얼마 전에 과제를 했습니다. 감기 걸린 거 아니지? 아니에요.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오늘은 조금 조용히 있었더니 목이 좀 잠겼나 봐요. 창구야, 팅구나잇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네, 제가 주제 어떤 영상을 찍을지를 다 정했고요.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얼마 전에 제 데이지 활동 때 ASMR 100만 조회수가 넘은 거를 확인했거든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신원이 형이랑은 왜 친구 안 돼요? 아, 사실 형은 형이죠. 사실 어떤 형들도 다 형인데 저희가 너무 이제 다들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서 반말도 하고 막 장난치고 하는 건데 저는 형은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교 보이네. 언제는 친구 하자더니 그것도 다 신원이 형이 친구 하자고 오히려 하는 게 다 그거 다 장난으로 받아주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또 친구들이 저도 친구들 있지만 저보다 어리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아도 다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까 그 나이에 대한 개념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나이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다들 친구처럼 잘 지내는 거죠. 잉 고신호는 진심임. 제가 진심으로 반말해주면은 어? 이 친구 이럴 수도 있어요. 신원이 모자 보고 요즘 20살 같다고 했는데 진짜 20살 같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신원이 형 처음 본 날이 떠올랐어요. 신원이 형이 저랑 옷을 똑같이 입고 온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이 떠오르는 룩으로 입고 와가지고 어? 형 이거 제가 형 처음 본 날 같아요 라고 했죠. 오빠 02년생이랑 친구 가능? 그러면은 6살 차인가요? 그러면 와 6살 차이 나도 이제 21살이구나. 충격이네요. 제가 새삼 아직 어린데 오빠 그럼 구구랑은 친구 가능?
99년생 동생들이 있는데 99년생 한 두세 살 친구들이 저를 되게 깍듯하게 대해주던데요. 그러니까 되게 편하고 친하게 지내지만 예, 99년생 00년생 친구들은 저를 되게 깍듯하게 저에게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편하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창구야 노래 자커는 어떻게 안 될까나? 나 창구 노래만 기다려 하시는데 그러게요. 노래 자컨. 근데 이제 진호 형 라이브 하는 영상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영상 보면서 저도 연습생 때 연습했던 노래여서 아 진호 형 노래 정말 잘한다 하면서 저도 흥얼흥얼거리고 있긴 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요즘 제가 생전 안 하던 컴퓨터 게임도 좀 해보고 있고요. 운동은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고 치료도 열심히 받고 있어서 나날이 아주 몸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창구야 일요일에 한국어 능력시험 있는데 너무 떨려? 라고 하시는데 한국어 능력시험?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 궁금하다. 어려울 것 같아. 한국어 어렵잖아요. 저도 제가 어떤 글을 올리기 전에 항상 맞춤법 검사기를 쓰는데 27년을 살았는데도 제가 헷갈리는 게 있을 정도면 어려운 것 같아요. 역사 문제도 나오는구나. 저녁 메뉴 추천? 저녁 메뉴. 저녁 메뉴. 저녁 메뉴. 어렵네요. 보쌈, 점액추. 굉장히 저는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채팅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채팅을 같이 보실 테니까 여기까지. 닥스 봤나요? 봤죠. 저 닥터 스트레인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말도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오? 오? 응? 오빠 저 곧 대학 입시를 보는데? 봤는데? 자신감 진짜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해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힘을 줄 수 있나요? 사실 뭔가 시험이나 어떠한 결과를 기다리는 부분에서 모든 분들이 다 같겠지만 나는 최선을 다하고 그 이후의 것들은 사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하시고 그 이후에는 그냥 조금만 편하게 너무 기대도 하지 말고 너무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자책하지도 말고 그렇게 있으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저도 생각보다 되게 일희일비
하지 않게 된 케이스죠.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서. 일본어 해주세요, 오빠. 곤방와. 곤방와. 이마, 한국어 날씨? 날씨가 뭐였지? 天気. 天気가, 本当に, 暖かいの, 寒いです. 그죠, 아침에는 날씨가 좋은데, 따뜻한데, 밤에는 춥죠. 天気, 天気 올라왔네. 어, 일본어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本当に, 僕も, 근데 요즘 날씨가 밤에 이제 모기 생기기 전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긴 해요. 모기 생기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더워지고 이러면은. 일교차가 심해서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메뉴, 저녁 메뉴 저도 정말 저녁 메뉴 뭐 먹어야 될지 고민이네요. 저 MBTI 얼마 전에 다시 했는데 ESTJ가 또 나왔네요. 최근입니다. 어쩔 수 없는 ESTJ인가 봐요. ESTJ에 대한 많은 말들이 많죠. 뭔가 무서울 것 같다. 뭔가 너무 그 친구와의 약속을 어기면 안 될 것 같다. 조금 그런 말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사회화가 돼서 이제 마음속으로만 그런 말들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나랑 생각이 같을 수 없고 그 친구가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꼭 웃고 있지만 사실은 무서운 사람? 그죠? 분명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창구 오빠, 어제 시험 망쳐서 집에 와서 2시간 울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많이 못해서 속상했어요. 내일 시험이 하나 더 있어요. 너무 걱정해 하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요. 어제 시험은 어제 시험이고 내일 시험은 아쉬운 만큼 준비 잘해서 내일 시험은 아쉽지 않게 보면 사실 마지막 끝맺음이 좋으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너무 단순한가? 마지막 끝이 끝을 끝맺음을 잘할 수 있게. MBTI 말하면 주변에서 창구 왜 T냐고 물어봐. 저를 아는 제 친구들은 저를 극 T라고 합니다. 이 녀석 극 T, 아주 극 T야 이러면서 저도 너무 T스럽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F 성향도 있고 저도 사람인지라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나도 극 T야. 창구야, 신원이한테 갸루피스 가르쳐줘. 창구피스만 알려줄게요. 갸루피스 말고.
난 F랑 T 맨날 왔다 갔다 하더라 하시는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밸런스가 좋은 게 좋은 거죠. 구스범스의 창구피스 박제해줘요. 창구피스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사진 찍을 때 창구피스 하기가 조금 머쓱해요. 이렇게 되게 키치하게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의가 될 수 없는 날. 내년에 고등학교 졸업사진 포즈 창구 피스 할 건데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엄마 이 포즈 뭐야? 나중에 아니면 친구들이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물어봤을 때 그때 내가 좋아했던 가수 이 포즈를 많이 해서 나도 이렇게 했어 이렇게 추억할 수 있게 될 거니까. 분할답게 오늘의 추천곡 잠시만요. 그럼 찾아볼게요. 지금 열심히 찾는 중입니다. 최근에 자주 듣는 노래가 두 곡 있는데요. 한 곡은 이 노래입니다. 'As It Was' 해리스타일스님의 곡이죠. 제가 해리스타일스님을 굉장히 좋아해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제목은 As It Was예요. 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아침, 점심, 저녁, 밤, 새벽. 그냥 되게 좋아요. 잘 어울려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리고 한 곡 더는 이 노래입니다. 찰리 푸스 라이트 스위치라는 곡이고요. 이건 찰리 푸스의 라이트 스위치입니다. 진호 형이 이 노래 처음 나오고 진짜 미쳤다 그랬어요. 와 노래 너무 좋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운동할 때 들은 노래가 있는데 운동할 때는 이 노래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그 운동할 때 정말 아니 난 할 수 있어.
이거 나한테 별거 아니야. 이거 진짜 정말 하나도 안 힘들어. 이거 나두개더할수 있어.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노래. 여러분,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서 운동 많이 하실 텐데, 혹시나 이제 운동을 하실 때이 노래 들으시면은 눈빛이 달라집니다. 마인드가 좀 바뀔 거예요. 제가 또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아니? 이거 쉬워. 이 정도? 나를 힘들게 할수 없어. 나 이거 못들것 같아? 들수 있어. 가벼워. 끝까지 들 거야, 이거, 내가. 아니? 아니? 나는 들 거야. 이렇게 되죠. 이 정도는 나를 힘들게 할수 없어. 잘때 바벨 뽑았습니다. 이제 운동 시작. 아니? 죄송합니다. 제 소리가 너무 컸죠? 이거 진짜 쉬워. 힘들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아니? 이거 가벼워. 세개더할 거야. 운동은 안할 거지만 추천곡은 감사. 돌덩이가 아니고 덤벨덩이 뭐예요? 덤벨덩이. 사실 이 노래는 로우하는 날에 하면 안 되고요. 누가 왔네요? 누구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아시겠죠, 여러분? 이 노래랑 잘 어울리는데? 보이스올리로 해? 저는 보이스올리가 좋더라고요. 형이 살짝 흑백으로 하는 느낌? 아, 인정. 그 감성 있거든요. 지금 신원이 형 요새 열심히 운동하고 있거든요. 신원이 형 운동할 때이 노래 틀어줘야죠, 여러분. 아니? 나 두 개 더될수 있어. 나 의외로 노래 운동할 때 노래 안 틀어. 형 운동할 때 신나는 노래 많이 틀어줬잖아요. 이제 안 해. 이제 약간 헬리미는 벗어났지. 저는 헬스장 가서 헤드폰 딱 끼고 뭔지 아, 아시죠? 헤드폰 있지? 네, 헤드폰 끼고 초집중 소리 되게 크게 틀어놓고 아, 나는 그거라니까. 그 뭐지? PT? PT라니까. 그지, 형이랑 수다 떨면 시간 금방 가. 헤드폰 쓰면 안 되지. 뭔 얘기하고 싶어? 저요? 저 운동할 때이 노래 듣는다고 얘기하고 있었어. 그러면 두개더 든다고. 힘들어? 아니? 난두개더들 거야. 이건 나 힘들게 할수 없어. 이거 가벼워. 음악 소리에 목소리가 안 들리시구나. 신호나 창구랑 친구하자. 형, 그래. 도대체 무슨 얘기를 아, 했길래. 그때 그거 얘기했었어. 자, 뭐지? 뭐냐? 우리 그. 내가 얘기 먼저 했었는데. 그 뭐지? 저 끝나면, 아, 만약에 시작되면 친구가 되는데, 내가 절대 안 한다 해가지고. 나는 진짜 상관없어. 난 좋아. 난 친구랑 하면 더 생기면 좋지. 저는 난 준비됐어. 안 돼요. 그럼 이제 나 사실 지금도 할수 있어. 예나니와의 족보가 꼬이기 때문에. 아, 예나니도 중국이잖아. 걔도 근데 친구지. 예나니가 이제 동생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지, 다 친구지, 이제.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족보 브레이커를 야, 우리 위쪽은 이제 꼰대 라인이라서 안될것 같고. 안. 나 혜택이 형한테 얘기해봤는데, 혜택이 형 싫다 했었어. 저랑 형이랑 친구하는 거? 아니, 그냥 지금 이이 관계가 좋다 했었어. 계단식이. 저도 진우 형도 아마 싫어할 것 같고. 전 사실 제 친구들한테도 말을 하지만 나 홍석이 형이랑 친구하고 싶진 않아. 전 형이 좋아요. 형이 좋아요. 뭔지 알죠? 나도 홍석이 형 형이었으면 좋겠어. 갑자기 홍석이 형한테 우리 친구하자 그냥. 아, 싫어. 홍석이 형이 싫어. 뭔가 형이지만 신원이 형이어도 형이 낫다. 저는 형이 좀더 좋은 편. 어차피 사실 우리는 뭐 동생이나 형이나 우석이도 그렇고 형구도 그렇고 다 평등하게 저희는 어차피 다 친구기 때문에 참고로 99년생이랑도 친구해준다면 사실상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연장자 입장에서는 친구 하자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나이가 어린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쓰던 존댓말들과 이런 것들이 쉽게 고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얼굴 보여달라는데? 난 상관없어. 아니, 마스크 껴. 그럼 일단 마스크를 낀 다음에 한번 보. 난 마스크 낄 거야. 근데 우리 그러면은 그 거치대가 없는데? 거치대 야 갖고 올게. 너 진짜 잠깐 시간 떠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네. 창구야, 나랑 친구하자. 뭐 지금 누나면은 아니면 형이면은 저도 조금 더 쉽겠지만 뭔가 아니 어렵겠지만 동생이면은 전 좋습니다. 얼굴 보여주는 건 좋은 거였어. 아우 뭔가 부끄러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민낯입니다, 여러분. 아니? 너무 귀여워. 노래소리가 조금 더 줄였어요. 이 정도는 괜찮을까? 얼굴 상태를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노래 그럼 제가 또 최근에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이 노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래 잠깐 듣고 계셔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보여드리기 전에 조금 단장을 해보겠습니다. 단장까지는 아닌데? 두둥 파데 안 발라요. 저 파데 안 발랐습니다. 홍조 보여달라고요? 저는 항상 있어서 그가 가져왔습니다. 아 이거 떨리는 순간이군. 두둥. 일단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V앱에도 여러분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필터가 있어서 필터 하는 것까지 보여줘야 돼? 여러분 전인상에 저도 얼굴이 조금 더 잘 나오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 가루를 못 바꾼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설정을 해서 금방 방송을 다시 켤게요. 그거 괜찮죠? 노래 한번 켤게.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켤게요. 뿅. 이거 너무 본격적인